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JTB 아침 뉴스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 기온 11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0도, 무주 29도 등 27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오후에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3일간의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와 정당들은 이른 아침부터 거리 유세에 나서면서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등교와 출근을 위해 차량과 발길이 몰리기 시작한 이른 아침, 주요 길목마다 유세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후보들도 쉼없이 손을 흔들고 머리를 숙이면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열정적인 유세와 함께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의 각오와 승리를 다짐합니다. 도민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민주평화당과 저 임경렴은 이제 새로운 전북의 희망을 위해서 높은 깃발을 들고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우리 전라북도 한번 꼭 바꿔주십시오.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태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정치 확 바꿔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당 독주의 30년의 그 독주를 이제 마감하고 정치혁명에 선거운동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출정식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후보도 있습니다. 정말 냉대와 소외받는 정당이로지만 정당 정체에서는 여가 있으면 야가 있는 것이고 경쟁과 견제를 하는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이 거리 유세에 뛰어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싹쓸이는 안 됩니다. 꼭 바른미래당에도 기회를 주셔서 견제와 균형 꼭 만들어주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함께 후보와 정당들의 치열한 표심 잡기는 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유권자가 쥔 표는 한 장입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유권자들의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 GM 군산공장 폐쇄 등 악재가 덮친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 고용률은 32.7%에 불과해 전국 17개의 시도 사이에서도 바닥입니다. 뭐 지금 당장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와닿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후보를 뽑는 게 골목의 자영업자들은 위협받는 현실을 정치와 행정으로 보호받길 원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잘 꾸려나갈 후보에게 표를 줘 함께 살고자 합니다. 많이 힘들죠. 소상인들도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그런 후보를 뽑으려고. 쉽사리 나아지지 않는 지역 경제가 걱정이지만 성장주의에 매몰되는 건 우려됩니다. 성장과 형평, 복지의 균형이라는 큰 방향을 꾀하는 후보가 우선입니다. 경제는 1순위인가 뭐 말할 건 없고 우리 노인 같은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잘 이끌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지.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 같은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가 걱정입니다. 인성 교육의 실효성 역시 꼼꼼히 따져봅니다. 진로와 인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서로 이제 학교 왕따 문제 같은 환경과 같고 인성 부분을 좀 강조하는. 후보와 유권자 간 공이 맺은 약속, 공약을 끝내 지켜줄 만한 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다짐은 시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국잼 군산공장이 정상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폐쇄됐습니다.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이 되면서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때 26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GM 군산 공장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근로자들이 떠난 공장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한국GM의 구조 조정에 따라 군산 공장은 지난 1996년 첫 차를 생산한 이후로 2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GM은 군산 공장을 관리할 직원 40명을 남겨둔 채 퇴직을 신청한 근로자 1,200여 명을 퇴사 처리했습니다. 아침 들어와서 차 들어와서 끄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당장 150여 곳에 이르는 지역 부품 협력 업체는 납품할 곳을 잃게 됐습니다. 군산 공장 근로자들은 새 일자리를 얻지 못해 인력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군산 시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일자리를 알아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인근 온룸 단지와 상가 등 지역 상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죽을 맛이잖아요. 그 원룸 업자들, 그다음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택시는 당연히 영향이 있지. 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는 파탄 직전이지만 대체 산업은 논의만 무성할 뿐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세에 이어 1년 만에 GM 군산 공장마저 철수하면서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JTB 전주방송 등 도내 4개 언론사가 지역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내 간판 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지역 경제에 새까맣게 먹구름이 낀 상황. 도민들에게 민선 7기 핵심 사업으로 무엇이 좋을지 물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 24.4%. 새만금 산업용지의 임대제 전환이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농생명산업 부가가치 창출이 15.3%, 농업중심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10.1%, 1조 원 고향펀드 조성이 3%의 순이었습니다. 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회간접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26.7%, 산업연구단지 17.5%, 새만금 신항만 13.9%, 고군산 관광용지 12.6%, 농생명용지 1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공항은 연령별로는 50대, 지역별로는 전주시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뒤져있는 산업화의 대안은 무엇이 좋을까? 대기업 유치 27.2%, 정부의 전폭적 지원 24.4%, 새만금 조기개발 14.4%, 신재생 분야 등 신성장 동력 발굴 14%, 전북 목소리 내기 5.7%였습니다. 대기업 유치의 경우 연령별로는 30대, 지역별로는 군산시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 전주방송 등 4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19세 이상 성인 남녀 7,26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주최한 6.13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토론회 정읍시장 편이 어제 방송됐습니다. 3명의 정당 후보와 2명의 무소속 후보가 정읍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KTX 정읍 역세권 개발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의 해법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유진섭 후보는 정읍의 관광 코스를 연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학수 후보는 기업 유치와 직거래 장터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읍은 제가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두락봉을 출발해서 내장 저수지까지 삥 들어서 연지동 대실까지 오는 코스는 참 서울에 있는 분들이 당일 코스로. 기업들이 KT의 역사를 이용한 기업 유치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도진 후보는 민주당의 정읍시장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섯 후보가 치고 피는 난타전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본 우리 정읍 시민들은 참으로 시민이라는 게 부끄럽다고들 저한테 했습니다.
강광 후보와 정의당 한병옥 후보는 서울 장학숙의 부지 선정과 추진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대 후보들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에 가까운 학교 부근에 해야지. 안양 8차선 옆에 그 소리 나고 온통 시끄러운 그런 자리에다가 장학숙을 만들어 놓으니 서울의 동서남북 거점별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으면 훨씬 유지비용도 적고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종호 개발에 대해서는 다섯 후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마공원 문제에 대해서 일부 후보들은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의 선거 상황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장수군수 선거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후보는 치열했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장수군수 선거에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변방에 소외된 장수가 아닌 힘센 장수를 만들겠다며 문화체육시설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 영농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농업 경제는 파탄이었고 군정은 농단당했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 장수다운 장수를 저 장영수가 만들겠습니다. 조금 늦게 선거에 뛰어든 무소속 배한진 후보는 장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과를 활용한 식품 제조 공장을 유치하고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해 장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수군을 새롭게 바꿀 인물은 배한진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장수 군민을 위해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영숙 후보는 그동안 지역 주민과 동고 동락해왔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완성과 장안산 관광벨트 육성 등을 통해 장수군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공언합니다. 군정 살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철의 여인 기호 7번 이영숙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장수농협 조합장을 두 차례 지낸 무소속 김창수 후보도 장수군수 선거에 두 번째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후보는 농업과 경제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농가소득 향상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전량 잘 팔아줄 수 있는 방법. 저는 43년간 군내 농협에 근무하면서 현안에 가장 밝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단체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장수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 1명과 무소속 후보 3명 간의 사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실 필봉농악을 바탕으로 한 전통 연희극이 열립니다. 순창군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시행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임실 필봉농악으로 꾸민 전통 연희극 춤추는 상소의 희희낙낙 필봉입니다. 이 공연은 1940년대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과 쇼단에 입성한 봉PD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습니다. 임실군 필봉농악교육관은 오는 9월까지 매주 한두 차례씩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순창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농약 잔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농산물 한 점에 13만 원가량이 들어 지역 농민들이 아끼는 비용이 1억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후 잔류 농약 검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가 주민 주도의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서 향후 공동체 지원센터가 나가야 될 방향을 수립하고 그 로드맵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주군에서 전북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첫 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무주군은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녀가 결혼하면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